장사 속으로 전락한 지역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틈을 파고든 브로커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해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. 정희진 기자입니다. 5년째 베트남 현지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. 하노이에 있는 200여 곳의 유학원 가운데 80%는 브로커들이라고 말합니다. 브로커 있어요. 그냥 지금 금방 말씀 대로 그 유학원하고 유학원 길이 그 협력해서 그 유학원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유학원만 문화가 없어요. 걱정 없어요. 브로커들이 실제 인터넷에 올린 광고입니다.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정도. 한국에 가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도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유학원 학부로 학생 받고 그냥 지금 영 지적하시는 거예요. 진짜 사업하면 그 학생들은 다 받아야 돼. 그때 돈 때문에 그 지적을 학생 받고. 학생들이 브로커를 통해 많게는 1,000만 원 상당을 내고 유학온 곳은 대부분 각 대학의 어학당. 어학비자의 경우 3에서 6개월 단계이다 보니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. 실제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어학비자입니다. 대부분 지금 어느 전수생, 지금 80% 이상, 베트남에서 학습 수술을 받고. 브로커들은 대학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. 유치 학생 수에 따라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. 대학하고 조인해 가지고 애들 모집해줘 되니까 돈을 두 달 얼마씩 달라. 지역 대학들이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사이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돈만 노리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